안녕하세요. 박정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이쿼리의 스톤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톤 메소드는 어떠한 경우에 사용할 수가 있냐면 슬라이딩 하는 기능, 이를테면 슬라이드 업, 슬라이드 다운, 슬라이드 토글 할 때 사용할 수 있겠고요. 페이딩 하는 기능, 이를테면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페이드 토글에 사용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하는, 애니메이션을 표현하는 애니메이트 기능 등 이렇게 효과를 표현할 수 있는 메소드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한데요. 해당하는 그 효과 이전에, 효과의 메소드 이전에 스톱이라고 메소드를 적어주기만 하면 즉시 해당하는 효과를 멈출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스톱 메소드에 사용할 수 있는 매개 변수는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의 매개 변수는 해당하는 애니메이션을 즉시 중지시키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 매개 변수는 둘 다 다 부가적인 설정이에요. 두 번째 매개 변수는 해당하는 애니메이션의 마지막 모습을 즉시 표현해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이 샘플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미지가 작은 상태이기 때문에 위드가 0이라서 보이지 않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 이미지가 왼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두 개의 애니메이션을 설정해 놨어요. 실행을 누르면 그 설정이 반영될 겁니다. 실행. 이렇게 점점 커지면서 왼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애니메이션이 점점 커지는 애니메이션과 왼쪽으로 이동하는 애니메이션을 다 설정을 한 다음에 실행 버튼을 누르면 설정되게 해줄 때, 자, 새로 고침할게요. 애니메이션이 실행하는 도중에 스톱 버튼을 누르면 그 기능이 즉시 중지가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HTML 마크업에는요, 섹션이 있고 아이디는 스프링이라는 아이디를 부여를 해줬습니다.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버튼은 애니메이션이 실행되는 역할을 할 것이고, 두 번째 버튼은 애니메이션이 스톱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미지가 여기 있습니다. 자,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애니메이션 기능에서 해당하는 요소가 상하좌우 어딘가로 이동되는 기능을 넣으려면 반드시 해당하는 요소에는 포지션이라는 속성을 반드시 기재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릴레이티브가 됐든 앱솔루트가 됐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포지션이라는 속성을 반드시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img라는 요소를 중복적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변수로 설정해 놓으면 조금 더 간단한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img 이렇게 이런 표시는 해당하는 변수가 요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XYZ로 해도 상관없어요. 아이디가 스프링의 하위에 있는 이미지를 이렇게 변수에 집어넣어 놓으면 나중에 코딩할 때 조금 더 편리하게 코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쪽으로 갖고 와서, 자, 버튼을 클릭을 할 건데 버튼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 버튼을 클릭하는데 두 개의 버튼 중에 첫 번째 버튼은 애니메이션 실행하는 거죠. 자, 이럴 때 first라는 메소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클릭하게 되면 자, 그러면 애니메이션이 실행이 될 건데, 요거요. 이것에 애니메이트라는 메소드를 사용할 것이에요. 자, 애니메이트 메소드는 반드시 이렇게 중괄호가 들어가야 되고요. 현재 스타일 시트에서
이미지가 위드가 0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프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왼쪽 끝에가 있겠죠. 먼저 이미지가 커지려면 위드가 이렇게 문자열로 해서 얼마큼 커질까요? 한 500픽셀 커지게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미지가 커질 것인데, 자, 천천히 커지게 하기 위해서 한 3000이면 3초 동안 서서히 커질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왼쪽으로 이동할 거기 때문에 left라고 하고요. 이렇게 속성의 이름이죠. 속성 명에는 따옴표를 하지 않고요. 값에는 따옴표를 하는 겁니다. 문자열일 경우에는 따옴표를 하고요. 문자열이 아닐 경우는 따옴표로 굳이 둘러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px라는 문자열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따옴표를 해야 되는 걸 기억하세요. 왼쪽으로 한 800픽셀 이동되게 할까요? 여기에는 따옴표를 띄어쓰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표현하기 위해서 한 3초 동안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자, 브라우저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애니메이션 실행 버튼을 클릭하면 점점 커진 후에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순서대로 실행을 하니까 점점 커진 후에 왼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스톱 버튼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됐냐? 자, 버튼 중에 첫 번째 버튼은 실행하는 역할을 하도록 할 거고, 두 번째 버튼은 중지시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첫 번째의 것이니까 first가 되겠고, 두 번째 중에 마지막 것이니까 last 메소드를 사용하면 되겠죠. 자, 이럴 때 이것이, 여기까지 복사할까요? 아, 스톱이죠. 점 스톱이라고 합니다. 자, 스톱 메소드에 들어가는 매개 변수는 두 개인데 둘 다 부가적인 역할을 하고요.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으면 기본 값은 false입니다. false 기억하세요. 자, 저장하고 새로 고침. 애니메이션 실행 중지. 자, 중지를 했는데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새로 고침해서 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실행 중지. 자, 해도 계속 이동하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애니메이션이 두 개인데 스톱이라고만 해놓으면 첫 번째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만 스톱을 실행을 합니다. 나머지 애니메이션은 그대로 실행이 되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자, 실행을 하고 나서 중지할 때 중지를 두 번 누릅니다. 중지를 두 번 누르면 애니메이션이 두 개죠. 그래서 스톱 버튼을 두 번 누르면 애니메이션이 두 개가 각각 중지가 됩니다. 이렇게 하기 싫으면 여기에 true라고 기재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 개 애니메이션을 모두 스톱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저장하고 새로 고침, 실행, 중지 하게 되면 자, 두 개의 애니메이션이 모두 중지가 됩니다. 이럴 때는 true라는 메소드를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자, 매개 변수가 하나가 더 있다고 했습니다. 자, 쉼표 true라고 입력을 할게요. 자, 이럴 때는 어떠한 기능이 생기나 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 고침, 자, 실행 누르고 중지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이럴 때는 자, 첫 번째 애니메이션을 완료한다는 얘기예요. 애니메이션이 여러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애니메이션이 즉시 500픽셀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두 번째 매개 변수의 true 값을 적음으로써 실현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stop 메소드의 stop 메소드의 매개 변수 두 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